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둘째 날 소백산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따뜻한 인심이 살아있는 단양 어이곡리 한더미 마을에 밤새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렸습니다. 이야, 이 아트 밖은 이 돌담을 봐라 이거. 멋있다. 움직이지 않냐? 공기 좋고 운치 있고. 야, 난 제주도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네. 오다가 두 분 요거 네. 좀 봐봐요. 어? 이 팽을 봤어요? 네. 문패 문패? 어? 야, 여긴 딱 나와 있잖아. 안진사네지, 쌍둥이네지, 네. 이야기가 있는지 재밌어. 맞아요. 알 수 있잖아. 아니 그래서 제작진이 네. 그 재미있는 문패 중에 대문집이라는 곳을 찾아가라 그랬거든요. 대문집이요? 어찌나 동네가 살기 좋은지 한번 터를 잡으면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어이곡리. 집집마다 특색을 살려 걸어놓은 문패도 아주 재밌는데요.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듯한 집부터 장순의 집, 감나무집 하며 삼봉이네까지 한 집 한 집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싶네요. 그건 그렇고 대문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야, 야, 가서 대문집 어디? 아, 저. 어, 여기네, 여기. 대문집. 대문집. 야, 와, 진짜 대문이 범상치가 않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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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 와, 소리 봐, 소리 봐. 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따뜻해. 와, 아니 솥이 왜 이렇게 커? 와, 그게 엄청 크다. 정말 크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염을 끓여. 소염을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떤 소요? 일소. 일소, 일소요? 아, 그러면 일한 아 일소가 일하는 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농사 다지는 소래요. 막 깔고, 막. 냄새 봐, 가서 이거 와 오늘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해서 밥을 주시는 거예요? 어휴, 소감이 좋네요. 아니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알아? 구수한데 아 여기다가 다른 거 뭐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물하고 집하고 콩집하고 아 콩집이에요. 어쩐지 구수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콩집을 제일 좋아해요. 아,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거 갖다 주면 어떻게 먹어요? 병신 입으로 먹죠. 집하고 입으로 먹지. 아 그렇지 소가 입으로 먹지. 맞아. 아니 이거를 유난히 좋아 콩집을 유난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다른 거 갖다 줬을 때랑 달리 막 빨리 먹어요? 아니, 네. 콩집을 먼저 먹지. 네. 콩집을 먼저 주죠. 집하고 콩집 줬을 때는 콩집만 먹어요. 콩집만. 집은 안 먹어요. 마을에 단 한 마리밖에 없다는 일소.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어디 가서 일소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삼남매 아주 귀한 경험하네요. 자, 볼게요. 잠깐 듣고. 일단 먹어라. 냄새 봐라요.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자. 것이 힘이요. 자, 국물까지 한 방울 남김없이. 두메 산골에서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공부시켜 여우살이 시키기까지 일소가 없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이곡리 비알밭 농부에게 일소는 든든한 동료이자 가족,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눈썹이 여기까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와. 오빠 눈썹이랑 똑같아. 아, 나는 사각이고 올라갔고 눈썹이 완전 밑에까지 엄청나게 길잖아. 완전 초롱초롱하다 눈이. 야.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얘가 아니 이렇게 보니까 옷도 입혀놨네. 예? 진짜? 네, 추우니까 옷을 입혀야 돼요. 아~ 저도 따뜻하게 해줘야지. 네. 그래야지 맞아. 건강하고 네. 일도 잘하지요. 맞다, 맞다. 등짝이 따뜻해야 되는 네.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근데 털 있는 동물들은 네. 원래 이렇게 옷 안 입히지 않아요? 진짜? 어? 안 입혀도 되는데 네. 워낙 추우니까. 네. 아, 지금 날씨가 워낙 추워서.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일소를 일소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네. 또 다른 가족이야. 또 하나의 가족이고. 네, 가족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소 없으면 또 농사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세요. 뭐 해마다 송아지 한 마리 놓으니까 돈도 벌어주고 농사도 잘 짓고. 아, 야. 제작진이 네. 우리 일소 보여주려고 대문집으로 가러 간 거 아니에요? 어? 그런가 봐. 어?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그러면 일소하고 어떻게 일소를 봤으니까
그럼 또 뭘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끝난 거지. 아, 끝난 건가? 우리. 아니요, 우리 집에 이제 매주도 많이 해요. 매주요? 예. 매주요? 봄내 여름내 아들이 콩 농사를 지으면 늦가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콩을 삶아 절구했지요. 겨우내 뜨끈한 아랫목에서 진이 폴폴 나도록 메주를 띄우는데요. 그래서 이 집엔 1년 사시사철 고소한 내가 안 나는 날이 없답니다. 자, 그럼 대문집 가족의 고소한 이야기 좀 더 귀 기울여 볼까요? 아, 어머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가 막히게 손맛을 물려받은 시어머니. 예. 아,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 안녕하세요. 너무 인상이 고우시고 좋으시다. 인상이 좋아요. 네. 아니, 어저께 주무실 때 영양 크림 바르고 주무셨나? 아니, 뽀얗시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우리 청국장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얘기 고르신 건가?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인 건가? 아, 이게 청국장 냄새가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오네. 아니, 근데 청국장을 할 때는 이건 이 청국장 곡 그 간두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어머님이 전수해 주신 거예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며느님은 엄마한테 배웠다고 그러던데. 가는 거 옆에서 보고 배운 거 얘기하며. 아, 계속 하시니까.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지. 난 안 가르쳐 잘해요. 안 가르쳐도. 옆에서 보시니까 잘 하고 있어요? 야. 100점 맨점에 몇 점? 100점. 우와! 어머니, 최고 칭찬 받으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그럼 어머니, 그럼 여기로 시집을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19회. 19회. 87년. 17년 되셨구나. 아, 그러니까 여기 그때 한참 6.25 때. 난리통. 그때 오신 거네. 어머니. 근데 할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돈 벌러 갔어. 돈 벌러 가셨어. 돈 벌러. 돈 벌러 가셨고. 돈 벌러 어디로 가셨어요? 모르지, 하늘나라에 갔는데. 아, 하늘나라, 야,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지금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계시겠네. 맞아. 하, 돈 언제, 많이 벌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언제 가셨어요, 언제? 아마 한 30년 돼가요. 30년 됐어요. 아니, 30년이면은. 우리 어머니 50대 때. 50대 때. 그치. 야,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저 며느님하고 함께 사시는 거야? 예. 네, 10년 살았어요. 아버님하고. 아버님하고 10년 사시다가. 10년 살고 이제 한 29년째 지금 돌아가니까. 아버님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님요. 굉장히 온화하고 좋아하셨어요. 온화하시고. 우리 어머님하고는 트러블은 싸움은 안 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십사리는 안 시켰어요. 아, 어머님이. 십사리는 안 시키고 뭐. 옛날에 우리 시어머님, 우리 어머님이 이제 십사리 너무 당해가지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며느리 십사리 안 시킨다고 뭐 그러시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십사리한 게. 빨래를 해놓으면 마음의 아들은 구조물이 다 갖다 받고 이랬대. 어머머. 그래가지고 엄청 십사리 하시가지고 이제 뭐 십사리, 며느리 십사리 안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어머니네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다들 그 뭐 얼음 깨고 막 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빨래 도 앞에 보니까 어린만 이렇게 여기서 그걸 깨고 그럼. 그 시집 오셔갖고 19에 오셔서 그 깨고 거기서 빨래 했어 여기서. 예. 아무 맨손에 고무장갑도 안 끼고. 그때는 고무장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시집살이 그렇게 하신 거야. 아니 그럼 손도 예쁘시다. 손도 예쁘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빨래 맨날 하셨잖아. 근데 이제 며느님 오시고 나서 그렇게 빨래 시켜주셔서 그 얼음 깨고. 그땐 세탁기. 세탁기. 세탁기 쓴지 29년밖에 안 됐어요. 29년 되셨고. 우리 이제 우리 딸 이제 노이 놓고 아들 낳 아들 놓으니까 아들 낳았다고 세탁기 사줘가지고. 신랑이로 사주더라고 그때 아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세탁기 이제 그때부터 썼어요. 이야. 막내 아들 놓고. 그러니까 딸 낳고 딸 낳을 때는 신랑이 딸 아들 딸 낳으니까 엄마 그런데 이제 며느님 딱 오셔갖고 내 며느리 봤는데 딸 낳고 딸 낳았는데 속이 어땠어요 속이? 뭐 어때?
아무치도 않았어? 그럼. 걱정도 안 됐어? 아들, 아들 못 낳을까 봐. 아니, 딸라면 아들 낳겠지 뭐. 아, 그 생각했어요? 세제는 딸을 놓으니까 있잖아요. 네. 동네에다 아들 낳았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저게 뭐야 막 동네에 이제 아들 낳았다고 우리 아버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동네에 막 술을 사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내 집 한 달 뒤에 보니까 딸이야. 와, 아니 그러면은 근데 자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또 다섯째는 어떻게 해서 또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아저씨가 막 열 넣을 때까지 아들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열을 낳더라고. 열 명이 차와도 아들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낳지요 뭐. 다섯째 아들을 가졌는데요. 네. 그때 옛날에는 병원을 못 다녔잖아요. 또 병원도 자주 못 가고. 네. 또 딸만 계속 오니까 자신도 없고, 이래 병원을 안 갔어요, 이제. 네. 그래갖고 맨날 그 이제 다섯 번째 내 가져가지고는 막 맨날 마음이 불안했지요, 뭐. 네. 또 따니까봐. 임신하기가 무섭지. 아들인지는 모르고. 아,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그 또 따질까봐. 예정 네. 3일 전까지 막 이제 일을 막 하고 이제 그때는 진정회를 갔어요. 예정 3일 전 돼가지고. 네. 그래 가가지고는 이제 딱 놓고 나니까 아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인 줄 알았으면 몸 저 유세를 하면서 좀 이렇게 일 좀 덜 할 건데 막 딸인 줄 알고 너무 일한 게 억울하지 또. 일한 게 다. 그 전까지. 놀라서는 어머님이 시집 오신 지가 38년이 됐고 그 넷째 딸이 나올 동안 10년 동안은. 세탁기를 못 쓰다가. 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딸만 난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수분 팍 났는데 어머님이 바로 그게 세탁기를 착 가져가지고 속이 따뜻해지신 거잖아요. 예. 네. 이거 가서 이게 좀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좀 더 빠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힘을 줘야지죠, 힘을. 네. 어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힘 주는 거. 우와! 우와. 세게 쳐야 되네, 세게 쳐야 되네. 어머니 근육이? 예. 야, 말근육이요? 말근육이야? 진짜요, 완전 뭐. 동체로 사면 힘이 세야 돼. 그죠? 야, 야, 구들장 깨진다, 조심해. 구들장이 깨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힘은 좀 써야죠. 잘하시네요. 아, 네. 엄청으로 진짜 와야 돼. 그래, 맞게만 주십시오. 자, 신겠나 쓰겠나. 한 지붕 아래 40여 년을 함께하며 손맛까지 꼭 닮은 고부가 만든 청국장. 맛있어, 맛있어. 어? 묵으면 묵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고 하죠. 진짜 맛있지. 이 집 청국장 맛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콩을 빠진 거 보니까는 오늘 청국장 먹여주시는 거예요? 네, 더 좋은 거 드릴게요. 더 좋은 거? 뭐가 있어요? 땅만 파면 나오는 게 있어요. 땅을 파요? 땅이요? 예. 겨울인데? 어머니 저만 땅 파서 먹는 거예요? 네, 여럿이 먹어요. 여럿이? 땅은 누가 파고? 땅은 언제 파야지? 제일 싼 사람 파야지요. 제일 싼 사람? 네. 언니만 믿을게. 그래서 아니, 아, 도대체 파면 뭐가 나온다는겨? 아이고, 파도 파도 끝이 없네. 왜 이렇게 많이 감사나게? 뭐 귀한 건가? 아니 뭐 그거밖에 없구만. 이것도 파야 되나? 아니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요? 진짜 땅 속엔 뭐가 있을까요? 뭐야? 어머, 들리는데? 으쌰! 으쌰! 아니 뭐야? 들려 들려 들려. 으쌰! 뭐야? 뭐가 있니?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머, 겨울무가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이 귀한 걸 여기다 묻어놓으셨구나. 아이고. 맞습니다. 요즘 아무리 김치냉장고가 좋다고 해도 땅속에 묻어둔 거랑 비교가 되나요? 무가 아주 싱싱하네요. 으쌰. 물을 받아든 부녀 회원들 점심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무채 썰어놓고 들기름 부어 무밥을 앉혀놓고 시금치나물 고소하게 무치고 고사리 볶고 무생채 만들고
마을회관 냉장고에서 밑반찬 다 꺼내놓은 것도 모자라 무전까지 두툼하게 지글지글 부치는 사이 마침내 무밥이 완성됐습니다. 고은이가 뽑아온 무밥이에요 이게. 이렇게 간장을 살살 솔솔솔솔 뿌려요. 이렇게. 그리고 야무지게 비벼요. 야무지게. 야무지게 비빈 다음에 호 한번 불러주세요. 맛있다. 어쩜 먹음직스럽기도 하지. 야 군침이 다 돕니다. 장난 아니에요? 어때 어때? 어때? 야 이게 담백하면서도 뭔가 뭐야? 네 뭔가 살짝 이게 녹네 진짜. 저도 한번 먹어봐야죠. 아이고 그 많은 게 다 들어가네요. 와. 그렇게 한참을 배 두들기며 무밥 잔치를 벌였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알아요? 뭐냐? 상이요? 네. 박상인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단순한 박상이 아니고 그 우리 2005년도에 네. 5월 21일 날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대미를 방문하셨거든요. 아, 이거 진짜요? 아, 이 마을에요? 네, 이 마을에. 그렇죠. 네. 이 방에 직접 들어오셨었어요. 와. 네. 아, 진짜요? 네, 그때 그 마을에 그 방문객들이 한 500명 정도였는데 500명을 동시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상을 저희들이 살 수가 없어서 마을 돈으로 직접 베니아판을 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상이 네.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기 방문하셨을 때 이 상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네. 그 어느 자리예요? 어느 자리? 저도 어느 자리? 어느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아, 바로 그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네. 이 자리. 저 여기 앉아 있었고. 네. 아니, 이게 안 맞아. 아니, 어쩐지 여기 앉는데 그 느낌이 드니까. 한양 소백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드미 마을. 산촌 종합개발과 정부화 마을, 그리고 녹색 농촌 체험 마을로 선정된 이곳에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농림부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마을을 방문한 일행은 마을에서 재배한 다양한 잡곡 등 농특산물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전통 음식을 맛보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인절미 체험장에서는 절구를 찍고 떡매를 치며 아이들과 함께 떡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방문도 하시고 또 체험도 하신 거예요? 네, 직접 마을에 오셔서 우리 동네 어른들하고 부침개도 구우시고 물고기 잡기 체험도 하시고 또 동굴도 갔다 오시고. 동굴도? 네, 네. 동굴. 여기 동굴도 있어요? 아, 네, 네. 5억 년 된 동굴이 있습니다. 5억 년? 네, 5억 년. 가보자, 가보자. 아니, 그럼 5억 년? 가보자. 가보자. 가야지. 감사합니다. 야, 가보자, 이거. 빨리 먹, 빨리 먹, 빨리 먹. 요거 먹고. 다 먹었어. 가야, 가야, 가야. 안고맙습니다. 안고맙습니다. 양반들은 어디 갔네요? 동굴에 갔어요. 드디어 시작된 한드미 마을 동굴 탐험. 마을 주민 몇 분과 동행을 했는데요. 그만큼 동굴이 깊고 험하기 때문이랍니다. 잠시 후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되네요. 와, 이거 여기 이거 동굴 아니야? 와, 입구가 진짜 크다. 엄청나네. 저기 아니에요? 예? 어르신들 저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여기. 예. 우와. 어머, 발전돼. 아니 거기를 거꾸로 해야 되는 거야? 신기하다. 우와. 우와. 이거 저 야야 저거. 아니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저기도 그래 저게? 야야 그래. 여기 이쪽이 그래. 동굴 입구부터 삼남매를 사로잡은 역구드름. 혹자는 동굴에서 떨어진 낙수가 얼어붙은 거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지면의 얼음이 지하수를 빨아들여 생긴 거라고 하죠. 어찌됐든 참 신기한데요. 우와! 어마어마하네. 이런 곳이 다 있었어요. 아니 그나저나 두 분은 의상이 뭐 독특하세요. 맞아요. 정신을 한번 와보세요. 가운데 저요. 아니 의상으로. 예. 외계인 같기도 하고. 예. 안녕하세요. 한림마을 사는 안우준이라 합니다. 오, 우리 여러분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근데 아는 대로 네. 설명을 해드리려고 안내하려고 이렇게 목장을 갖추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안내원 목장으로. 예, 예. 그, 잘 됐습니까? 어, 완전 가십니다. 예, 예. 날아가실 것 같아요. 예, 이 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이 동굴 길이가 어느 정도 네. 되는 거예요? 요 옛날에 요
옛날 전설에 한다 보면 네. 이 풍기장을 봤다 그래요. 이 속가지를 이제 해지무지고 줄막 해지무지고. 네. 근데 지금은 이 석수가 사러 나와서 맥히가서 없는 것들. 아,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듣자면은 네. 옛날 어른들 얘기가 일로 해서 네. 풍기장까지 보러 그치? 갔단 말이에요. 네. 풍기하면 여기다 엄청나게 먼데? 뭐죠? 그렇게 이제 아니에요? 송가지를 예, 예. 이제 불막에다 짊어지고 붙이거나 말거나 그냥 그래, 전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아니 근데 풍기하면 여기가 몇십 킬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길어서는 이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는 게. 아, 산 넘으면 별 안 되고. 뭐. 아, 그렇지. 여기 그렇죠. 아, 그게 힘들어서 그냥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산은 뭐 하는 산을 넘어야. 정골이 있는데. 산을 못 넘어. 그러네, 이거 정골이 있어서. 풍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가봅시다. 여기 한번. 멋있죠, 여기. 그 전에 여기서 막 올라가서 술래잡기가 막는데. 아, 저 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막 들어가면. 찾지 못하다. 진짜 나며. 네, 아니 근데 진짜 따뜻하네요. 오, 네. 이 김이 안 와. 어디 저 안에? 위대. 야. 형성되는 과정이지. 어두컴컴하고 좁다란 길을 따라 얼마나 걸어 들어왔을까요? 밖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 뭔가 신기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옛날에 박기가 네. 박기가 박기 예 네, 거기 살았어. 박기로 요 생각 때가 이제 이게 옛날 소가지 물 네. 찢어 가서 이 소가지 물 찢으면 이 빨 땡긴다고. 네. 그럼 이 박기가 이렇게 찢기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여기는 검은 박기고 네. 저 안에 들어가면 황금 박기 황금 아 그 황금 박기가 살고 여기 시커먼 저 시커먼 저기 한번 올라와요. 네. 그래 올라. 네. 자. 어 근데 진짜 길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풍기까지 갈만하네요. 여기 그리고 조심하세요. 옛날만 해도 그냥 한번 박자가 이쪽에 굉장히 많았던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이쪽에서 많이 있었죠. 예, 예. 아, 깊은 데 사는 것 같더라고요. 황금박쥐가. 예, 예. 그 황금박쥐가 좀 크지 않아요? 크죠, 더 크죠. 더 크죠? 크죠. 한 배나 더 크지. 한 배나. 이게 황금박쥐. 이거 아쉽게도 황금박쥐는 못 봤지만 5학년 자연의 신비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었던 한듬이 동굴 탐험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새 오후 시간 고향 생각 팬에 자처하는 어이공리 어르신들이 삼남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별을 전해왔는데요. 뭔가 가슴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데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아, 아니 뭔가 두 분이 우리 어머님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속풀이 시간 한번 마련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어머니부터 본인세 그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옛날에 학교 다니다 중퇴하고 16살 먹어서 시주와 우리 어머니가 그럼 농담하다 시주와 갖고. 열애선 먹으시 동지딸 최선을 와갖고 석달 열나나 살렸나갖고 애들이 일찍 나갔고 숱한 고생에서 인양관 술 먹지 노름하지 돈 아무것도 없지 백기 생활을 일찍 나갔고 살다가 늦게서 들어와갖고 내 먹을 만찬 딱 해가지고 애들 가르쳐놓고 들어와서 오자마자 진양관이 또 2001년도 풍이 와갖고 15년을 오줌똥을 받아내고 그래 고생하다가서는 이제는 뭐 이것저것 고생할 것도 없고 참 내 이 정도로만 살면 난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애들이 또 그런 대로 잘 있으니까 회사가 좋든 나쁘든 직업엔 만족이 없고 저 잘 있으니까 나는 거기 이제 만족하고 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 소개만 아니, 부탁드립니다. 아니, 내가 책을 보면 머릿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 한 번에 다 끝나는 어린애. 아이고, 이제 가자. 아이고, 다 익었네. 아이고, 일어서서 가자. 그 15년 동안을 어디 제대로 중풍에 계셨으니까 어디도 못 가보시고 했겠네. 15년을 아들 내시보다 한 번 못 가고 아들 네. 있는데 한 번 못 가고 잠도 어디 나가서 못 자고 대일치기. 무조건 어디 갔다가 그냥 와야 되고. 일하고 오면 네. 이제 밥을 이제 저기 늦게 올 것 같으면 일이 오면 좀 못 한다 싶으면 밥을 차려놓고 가면 밥도 상해 놓으면 안 돼요. 딱 요런 오봉에다 놓고 나면 요 들어다 요 무릎하게 두 달 쭉 펴고 놓고 먹지. 네. 상해도 못 놔. 아이고. 아니 그럼 장보러도 제대로 못 가셨겠네. 장보러 가면 얼른 갔다가 얼른 와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아니 그 풍에다가 또 치매까지 오셨으니까. 네. 나중에 치매. 아이고. 그러면은 그래갖고 간병을 못 썼어요? 네, 네. 아니 간병을 좀 쓰면 간병을 좀 낫잖아요. 간병을 잡고 땡기고 대고 하면 어느 사람이 와 있어요? 아니지. 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여자를 대고 땡기니까. 여자를? 그럼.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자를 잡고 땡기고 막 하니까 누가 안 해. 그러니까 아. 여자를 이렇게 좀 건드리고 계시고 그러셨나. 아 간병하러 오신 분을 막 이렇게 땡겨가지고 막 숨 만질라 그러고 막 그러셨다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니 그럼 치매 걸렸을 때 그런 거 보면 그 젊었을 때 좀 어떻게 그래 그랬다 하잖아요 속상했어? 내가 그런 거 많이 썩겠죠 노릇하고 많이 썩겠죠 좋아했어요? 아니 성격만 좀 그러신 게 아니라 온고집이 아니라 아니 그럼 또 여자도 좋아하시고 또 여자 그러셨어? 여자 좋아하고 하트 좋아하고 뭐 아내가 없애 술 좋아하고 뭐 아니 그럼 다 이거 팽개치고 아니 그냥 나가버리시죠 아니 저거 하나 희생을 하면 자식 내가 갔으면 우리 애들 저래 되지 않아요 아베가 근데 애들 뭘 믿고 살아 아이고, 아, 자식들 생각도 내 하나 희생하면 자식 괜찮네 그래 애들이 우리 니가 안 죽고 술 안 먹고 저리에 다 댕기대 그대 골고 잘 살고 있어요 안 죽까지는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그만큼 아버지 지켜주고 그러니까 또 자손들은 또 그 옆에서 보면서 다 그래서 또 잘 다 잘 됐다 잘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하면 뭐 내가 시기면 죽으라면 죽지 못해도 죽는 시험까지는 해요. 안 죽까지는 해요. 아, 엄마가 그만큼 고생하셨으니까. 아이고. 많이 하셨네요. 그럼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니도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엄청 많이 했죠. 남편이 숙소에 계셨어요? 네. 어이? 아니 오늘은 속풀이 시간이 다 남편한테 아니 남편한테 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네. 네. 저희 신랑도 엄청 힘들다 갔거든요. 네. 엄청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겠어요? 하여튼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너무 힘들다가 하다가 갔으니까 내가 애들 떼고 사느라고 고생했지. 아 그럼 아버님도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신 네, 거예요? 네 일찍 가셨어요. 일찍 가셨어. 젊었을 때 우리 아버님은 어떠셨는데요? 네. 거기도 성격은 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성격이 좀 특이한 성격을 가져서 모든 일이 안 되면 나 때문에 안 된다 하는 폭발이 나한테 다 오는 거야. 아 엄마 탓이구나. 나라는 거는 엄마. 엄마. 당신 뭐든지, 때문에 내가 안 돼. 뭐 이런 거요? 뭐든지 나 때문에 안 돼. 다 엄마 탓이구나. 그러니 성격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 술 안 하고 있으면 막 별 호막살을 다 하면 네. 아우 왜 그런 술을 하나 하면 또 한 발 쥐박박고 아버님도 때렸어요? 아휴 맞고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어느 정도였어요? 한참 때는? 그때만 해도 우리 지금 애들 넷을 낳아서도 어떻게 애들을 키웠는지도 모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다 끝났어. 아니 그러면은 시집살이는 안 하셨어요? 왜 시집살이도 저기 어리서 와서 네. 안고도 모르고 오니까 시집을 오니까 뭐 참 국수도 해야 되겠고 바지주구도 꾸며야 되고 물도 여다 먹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7살 뭐 와보니 안고도 모르고 왔으니 뭘 하러 그러다 보니까 멀리로 가가지고 동이도 깨고 와 들어와서 혼나고 국수도 뭐 하다가 못 해가지고 혼나고 또 이제 바지주구리를 꾸며야 되는데 생긴 바지주구리를 못 보다가 이 소매 네 개를 갖다 두 개를 만들잖아요.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저도 한번 줘보세요 해볼게 하니까 그 이튿날 줘보니 뭐 안 되잖아. 이런 것도 못 배워가 시집 왔다고 이제 혼나고. 아 모를 수도 있지. 그래서 많이 혼났지. 우리 아버님이 많이 다독거리 주셨어. 우리 시어머니는 성격이 좀 특이한 성격이야. 아주 날차 아주. 시어머님이. 예.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나를 매너를 엄청 다독거리했어. 맨날 애기야 애기하면서. 시어머니는 아니, 언제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내가 70에 갔으니까 2년 됐죠, 이제. 예? 나 70에 돌아가셨어. 지금 72이시니까. 이제 2년 됐지. 99세 가셨어. 엄청 장수하셨네요. 네. 네. 아버님은 77에 가시고. 와. 그러면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좀 이렇게 어머니를 좀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때 나이 드시고는 이제 다독여 주시고 그땐 예뻐해 주시고 이제 신랑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 다독여 주시고 제가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이래서 시집을 못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고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아니 근데 진짜 시어머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만나야죠 남편이지만
와, 그래도 두 분 지금은 행복하시죠? 네, 행복합니다. 얼마큼 행복하세요? 하늘만큼 네. 행복합니다. 지금은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다 해. 네. 잡혀 사는구나. 다 안 되는 건 잡혀 산다는 거야? 아니면 잘 안 되는 거야? 세월이 그러니까 어떻게.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며느리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잘하세요? 잘해요. 잘하고. 그럼 며느리한테 뭐 시집살이 못 해갖고 얘 이거 왜 그러시나요? 그러면 나도 밥도 못 얻은 거라고. 그럼 우리 어머님은?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엄마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뭐든지 좀 힘드는 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엄마 이때는 인지는 힘들게 사지 마시라고 이제 많이 노력해서요. 네. 두 분 이제 지금부터라도 네. 자녀분들한테 용돈 탁 받아가지고 내 네. 네, 마음껏 쓰시면 행복하게 네. 사세요. 지금 많이 줘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시집을 좀 너무 빨리 갈라 하지 말고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아, 감사합니다. 뭘로 걸어가야 되네. 인물 고생하고 직장을 보고. 직장을 보고. 아니 그럼 직장 보고 또. 인물 잘하는 인물 다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근데 남자들이 남자 쪽에서 인물을 많이 봐. 그렇죠. 아니 안 그래. 내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얼른 하겠다. 이야. 아니 좋겠다. 나 아들 우리 맨을 다 봤으니까 그렇지. 아유. 진심이죠. 진심이요? 응. 이렇게 커도 맞아. 아들내미가 이렇게 부모자들 막내를 같이 생겨. 그래 아들내미가 아닐 수가 없잖아 한 품에. 왜 못하나? 암만 돌이 저게 뭐여? 저거 까제가 죽다도 돌이 지금 돌이 없어. 오! 까제가 죽다도 까제가 돌이 암만 커도 까제가 돌 밑에가 쥐주고 봤어. 엄마 아들 없잖아. 남자 한 대 주는 시간 쳐! 언제든 연락 줘요. 네. 성격 급한 겨울애가 꽁지가 빠지도록 서산 넘어 도망가고 점차 달이 차오르기 시작한 시간, 고향 마을의 진짜 잔치가 시작됩니다.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그럼 제가 첫 줄을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낙동강 강바람이 시작. 낙동강 강바람이 심화폭을 스치며. 오, 바람이 엄청 치나요. 그네기 사공이면 누가 몰아나. 시작. 그네기 사공이면 누가 몰아나. 늙으신 부모님을. 시작. 늙으신 부모님을.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네. 내가 모시고 배 힘 딱 주시고 네. 높은 음이니까 네. 조금 내가 모시고. 이거 한번 좀 던져주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 내가 모시고 에헤이야 대야 노를 쳐라. 여기도 딱 군인이 경례하듯이 네. 교회 가셔야 된다. 교회. 아, 그러면요 어머니 찬송가 한 말씀 해주시고 네, 한마디 해주시고 가세요. 이왕 가실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부끄럽다고 주저하기도 잠시. 찬송가 잘 부르시네요.
아쉬움을 남긴 채 교회로 향하는 길. 아이고, 같이 가는 분도 계시네요. 어찌됐든 좋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은 정말 나 또 일어나야 된다, 중간에. 미리 말씀하세요. 저기요, 화장실. 어머니, 어머니 그럼 화장실 가실 거면 노래 부르시면 어머니, 화장실 그냥 못 가세요. 어머니. 다녀오셔서 꼭 요 앞에서 천년백상 부르셔야 돼. 오시면은. 아, 금방 오실 거예요. 네. 이장님.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야. 또 있어요? 저희 때문에 못 가시는 건가요? 참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인의 장님으로서 이런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저희가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야,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이 상당히 어렵네요. 그럼 저희는 오죽하겠어요? 저희는 지금 장안의 화제 흥자매 노래 교실인데 이렇게 찬밥 신세는 처음이에요. 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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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습니다. 어머나 자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박수. 우리 어머니 특별히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실도 다녀왔겠다. 시원하게 한 곡 뽑아볼까요? 시집 오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 그러니까 고향인데. 어머니 고향? 네. 어. 나갔다가 50년 만에 다시 귀향한. 50년. 와. 아버님하고 같이 두 분만? 아니 같이 오기로 했는데 네. 더 좋은 데 있다고 갔어요. 나 혼자 왔어. 와. 이렇게 다시 들어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서울. 대도시보다는 훨씬 좋죠. 뭐가 좋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네. 뭐 교회 가시고 싶으면 교회 가시고 네. 화장실 가시고 싶으면 화장실 가시고 자연인이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방송이라고 뭐 딱 규격화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동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어머니,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타지에 살 때는 너무 그립잖아요. 고향이 어떤 걸까요? 뭐, 우린 단양군 가곡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는 항상 고향 얘기를 할 때면 우린 단양군 가곡면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름다울 가짜의 골곡자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을. 예, 마을이라고 항상 그렇게 이제 자랑을 했죠, 뭐 고향 자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도 이 마을로? 당연하죠. 이 마을을 고향으로? 네. 그런 의미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네, 고향. 고향으로 이 얘기 한번 가볼게요. 그건 좀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재미없잖아요. 자,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됩니다. 고! 근데 어려운 건데. 고향은? 향! 네, 향수다. 고향은 향수다.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이럴 때. 뭐, 명품 향수인가요? 고향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흥겹게 불러봅니다. 막내 수빈의 신나는 노래. 우리 고향 마을 이웃들
행복하세요. 정없이 정없이 흘러